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제가 인터넷을 보고 정성국에서 요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왔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건축 설계를 하다가 요리에 조금 관심이 있었고 그때 당시의 트렌드로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정성국을 인터넷에서 도움받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정성국에서 이자카야 음식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도 일본 쪽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하게 됐었습니다. 정성국에서는 제가 칼질도 못했었는데 칼질부터 한가의 지역적인 상권 분석, 뭐 메뉴 미팅, 뭐 인테리어 등 전반적인 오픈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다 갖춰주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정성국한테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도 많이 드렸고 선생님도 감사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렸다고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밤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이제 고깃집을 창업하려고 고향인 정성국에 다시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성국의 문을 또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난장사를 하기 위해서 고깃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 아예 모르기 때문에 또 정성국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시 입주를 왔습니다. 저는 진짜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정성국에 와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치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가게를 오픈할 생각인데 여기는 고향처럼 계속 제가 다닐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